1부에서는 저희 이제 사학과 그 고대 회장분, 연대 회장분 오셔가지고 또 간단 소개했고, 그 다음에 미니 연구전을 통해서 어느 사학과가 더 나은지 우열을 가렸는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수준이 비슷합니다. 상향 평준화로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저희 2부에서는 네, 코너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네, 2부는 OX 퀴즈로 과에 대해서 또 우리 또 아름다운 또 그리고 잘생기신 게스트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OX 퀴즈로 가질 거고요. 또 오해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개하는 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그런 통념에 대해서 저희 이제 직접 나오신 분들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OX 퀴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이제 하나씩 가질게요. OX 패널.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네, 뭐 수능에 관련된 질문. 자, 나는 현역으로 입학했다. OX. 자, 하나, 둘, 셋. 네, 두분다 현역으로 오셨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정시로 오셨는지. 수시로 왔습니다. 수시로 또. 저는 정시로 왔습니다. 아, 그 고대분 민경 씨는 현역 정시. 그다음에 연대 이제 종현 씨는 현역 수시. 그러면은 두분다 일단 현역으로 연고대 오셨으니까 또 학교에서 공부로는 웬만한 이제 또 씹어 먹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시 수시로 왔으니까 약간 자신들이 그 정시 수시로 왔는데 그거에 대해 좀 정보를 알아갈게요. 괜찮으셨어요? 아니 뭐 많이 네. 드릴 것도 없는데. 아, 수시 어떤 걸로 오셨어요? 수시 논술 전형 같은 거? 아니요, 저희 그냥 학생부 쪽으로. 아, 학생부. 오, 네, 대박. 학생부 전형으로 오셨구나. 그러면은 학생부 전형이면 일단은 그 내신이 좋으셨겠네. 와. 그냥 뭐 그 에이, 네. 1등급 말. 아,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이 정도 질문만 그 학생부 전형으로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좀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좀 관리하셨는지 약간 의도적으로. 아까 아, 의도적이라면 좀 그건 그런데 아니지. 네, 그런 건좀 말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 대외 활동을 덜 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스펙을 쌓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내신 관리부 당연히 했죠. 이렇게 좀잘 나왔으니까. 근데 네. 저는 수능보다 내신이 잘 나와서 내신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네.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는 저는 조금 기억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사실 막 아. 축제나 이런 것도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약간 좀 공부한다는 핑계를 못 해서 네. 그런 게좀 아쉬워서 조금 더좀 다른 그런 거좀 아. 해봤으면 좋았을 것 네. 같아서. 근데 이제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혹시 돌아가셔서 좀 즐겨도 수시로 올수 있었을까요? 아, 그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대학 와서 고등학교 때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면 네. 정말 학점이 잘 나왔을 텐데. 네. 네, 근데 정말 고등학교만큼의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모든 대학생이 공감하는데요. 재수 때? 아니면 현역 때만큼 했으면 과탑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죠? 다시 돌아가도 근데 그만큼 잘할 자신이 없어요. 아, 그럼 저희 종현 씨는 수시로 오셨고 또 어느 정도 약간 그 노는 걸 포기하시고 내신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셔서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또 민경 씨는 아까 정시로 오셨댔는데 한국사는 아까 이제 네. 등급이 홀수였죠? 1은 아, 아닌 홀수. 1도 네, 홀수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1 아닙니다. 홀수로 해드렸고요. 그 한국사 솔직히 아마 13이면은 세 과목 봐서 두 과목을 봐서 내는 거기 두 과목을 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가 설령 그냥 홀수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걸잘 봐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네, 세 한국사 잘 과목을 봤다고. 봤습니다, 수능을. 그 뜻이 잘 봤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사탐을 세 과목을 응시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학교들 중에서, 연대에도 그렇죠. 사탐 두 과목만 반영을 하죠, 점수를. 맞습니다. 네. 아마, 저희 때 그랬어요. 1사부터는 두 과목 보고 네. 두 과목 했고. 네, 제가 지원해서 이제 합격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 점수 두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원래 서울대는 다 반영을 하는데 서울대는 뭐못 가기 때문에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세 과목 중에서 국사를 제가 국사를 어려워해서
국사를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3등급을 받고 이제 나머지 네 나머지 이제 뭐 보셨어요, 사탕? 정치랑 한국 지리 했습니다. 그거 정치랑 한국 지리. 그거 그냥 둘다 1등급 나왔었어요. 아, 그러면 그런 거? 서고동적? 아, 하니발, 네, 그런 거, 세발? 그런 거 하죠. 네. 저희, 우리나라가 리아스식 해안 맞나요? 다도해? 아닌가? 아예 남해랑 서해가 리아스식 해안이죠. 네. 그 리아스식 다음에 해안이 또, 조경수역에서는 한류랑 난류랑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물고기네. 네. 뭐. 풍부한 수산 자원. 네, 맞아요. 하여튼, 한국지리 재밌죠? 저 그냥 재미를 좀 봤었어요. 한국지리 재밌어요. 네. 세계사 안 보셨네요. 사학과 가셨는데. 네. 아까 와서 보면 되는데. 뭐하러 또 미리 초쳐요. 그죠? 그렇다기보다 제 네. 고등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사탐 과목들 중에서 제일 흥미있는 과목들을 그냥 골라서 네. 네, 사탐 수능을 본 거고요. 이제 세계사는 저희 고등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애초에 좀 고려를 안 했어요. 아,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안 다루셨어요? 네. 아니, 고등학교에서 네, 세계사 과목이 없었어요. 사탐을 아, 정치, 한국지리, 근현대사, 그러네요. 국사 했었어요. 교육부에 민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학교가 네. 특이해서 네, 원래는 어쨌든 학교가 특이한, 특수라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그게 네.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아, 네. 그러면 이제 두분다 현역으로 1314 학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너도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순둥순둥 넘어가시면서 대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역사가 좋아서 사학과에 지원했다. OX. 자, 하나, 둘, 셋. 네, 두분다 역사가 좋아서 오셨어요. 근데 네. 저 말씀드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O라고 하기도 그렇고 X라고 하기도 그런 게 처음에 그냥 아예 사학과로 지원한 게 아니라 제가 학부조였어가지고 이제 인문학부로 지원해서 1년 동안 그냥 수업을 듣고 이제 1년 동안 받은 학점을 토대로 또 학과를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문학부 중에서는 이제 사학과가 잘 맞아서 네, 고등학교 때는 역사 공부를 게을리 했지만 대학교 와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부 통합이 아니고, 네, 아, 네, 이제 지금은 따로따로 학부, 뽑지만 학과, 그때는 학부 통합이었죠. 네, 학, 네. 네. 근데 1학년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학과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 제일 잘 맞아요. 네. 네. 비제님은이라고 하면 저를 지칭하시는 집것 같은데, 비제님 시대 때부터 동아시아사 있었네.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재학 중이고요. MC라서 정보산업공학과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종현 씨는 또 아까 5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가 좋아서 사학과에 또그 지원하는 계기까지 이어진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부 거기에 더해서 네. 저는 이제 대외활동을 저희 때는 못 하겠거든요. 아, 아, 맞아, 대외 맞아. 활동을. 네, 그래서 좀 대외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에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네. 교내 활동도 되게 최대한 많이 참여했고 최대한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근데 그때도 약간 좀 아예 진로가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고1 때부터인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사학과를 지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첫 1학년 때 올라가면은 그걸 하잖아요. 그 진로조사. 네. 그럼 하면 저는 이제 되게 망설임 없이 썼고, 그다음에 3년 내내 그 진로를 바탕으로 이제 학생부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는 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스스로 뭐 교내에서 동아리를 뭐 조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고서를 동아리 쓴다든가. 만드셨어요? 네, 뭐좀잘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됐었는데,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대학 원서 쓸 때도 저희 수시가 6개였었는데 6개 쓸수 맞아. 있었는데, 제한 제한이 있었어요. 있었죠, 제한. 지원이 6개, 최대 6개까지 가능했어요. 네. 네, 근데 6개 다 사학과 썼었어요. 와. 고대도 사학과. 종현 씨는 원래 이제 사 역사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또그 진로를 희망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뭐지?
뭐라 그러죠? 학생부 관리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생활기록부. 네. 수능에서 관련된 학과 같은 과목 잘 보면 뽑아주는 건 아니죠. 네, 수능은 그저 그냥 표준 점수의 합으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저 때는 이과 같은 경우 수학 탐구를 가중치를 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화공과 지원하는데 화투 지원함 화투 시험 성적이 1.5배 이런 건 없어요. 네. 어쨌든 두 분 다 좋으셨는데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고대 사학과도 지원하셨다고 했죠? 네. 그러면 붙고? 고대 한국사학과 지원했는데 네. 네 붙었죠. 붙었지만 역시 뭐 굳이 고려대학교 갈 필요는 없었죠? 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연대보다는 고대 고려대 때문에 아 고등학생 때는 연대보대 고대 가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민족고대니까. 약간 그게 좀 있었어요. 네. 연세대학교 와이스피릿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로 다니고 막. 네, 근데 사실 연세대학교 잘 몰랐어요. 아, 잘 몰랐고, 아, 네. 고등학교 때. 연세대학교를 잘 몰랐어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근데 왜 자객님께서는 왜 연대로 왔는지. 아,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진짜 2박 3일 동안 네,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행복한 고민. 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진짜 고려를 많이 해봤는데. 네. 네. 아무래도 고대는 이상한데 짱 박혀 있고 신촌은 이렇게 좀 네, 좋은데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런 건 네. 이제 일부고 이제 뭐. 하여튼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옵티말로 고르셨다고 합니다. 사실 뭐 연고대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은 사실 두 양쪽 다 아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죠. 네, 뭐 우열을 가리기 정말 힘들 정도로 좋은 학교들이고 또 다른 좋은 학교들도 많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다 두 분 다. 역사가 좋아서 사학과에 지원하셨으니까 정말 학교에서 당연히 학점도 잘 따시고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 뭐죠? 노력하는 사람은 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두 분 다 즐기는 자니까 웬만한 사람은 네, 이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분 다 사학과인데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 학교 사학과에서는 교직 이수가 된다. 자 이거는 뭐 개인 의견이 아니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OX. 하나 둘 셋. 네 지금 갈렸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교직 이수가 안 되는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교직 이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직 이수가 된다고 그 과가 뭐 더 우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교육 과정상 차이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교직 이수가 되는데 네, 저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사범대가 없기 때문에 교직 관련해서는 그 이제 각 과가 이제 교직이 되는 과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건 이제 사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학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교직 이수 신청은 2학년 때 합니다. 아, 2학년 때? 네. 그게 1학년 때 성적을 바탕으로 자르는 건가요? 아, 일단은 네. 일단은 그 지원자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성적이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일정 인원은 아, 네, 이수로 다. 그러면은 저희 종현 씨는 교직 이수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근데 네, 교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역사 쪽에 그 뜻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아, 그걸 하고 네. 싶으신 건지 그게 1학년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걸 듣도록 할게요. 저희 그 어렸을 때 낭만 꿈 네 뭐였죠? 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인데 네 되게 막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좀 연구소 쪽이나 아니면 네. 일단 교수직 같은 것도 가고 싶었는데 네. 근데 대학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하던 그런 진로랑 대학교 와서 생각하는 그 진로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현실 좀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현실적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2학년 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3학년이 되도록 지금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학과 다니면서 견학 갈 때 인상 깊었던 문화재 있었나요? 질문 나왔는데 좀 이따 다룰 거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그 민경 씨 맞죠? 자, 네. 민경 씨 고려대학교 사학과는 교직 이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범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사학과의 경우에는 교직 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랑 비슷하게 지원을 해서 교직 이수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교직 이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학과는 되는데 저희 학과는 안 되고요. 역사 교육과가 있으니까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역사 교육과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사학과는 좀더 역사 자체를 탐구하는 그런 이제 학과이고요. 역사 교육과는 이제 탐구가 된 학문적인 그런 평가, 학문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을 이제 가르치는 좀 다른, 미묘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학과 선택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운동에도 선수가 있고 코치가 있듯이, 네. 그리고 역사도 역사를 그 직접 그 어떤 관점을 만들어가는 게 역사 사학과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관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역사 교육과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고대는. 그러니까 혹시 교직 이수를 생각하시고 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역사 교육과나 한국 사학과 교직 이수가 된다고 하고요. 연세대학교는 따로 사범대가 없기 때문에 사학과에 오셔도 교직 이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배우는 초점이 다른 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또 좋은 정보 많이 들었고요. 자, 그럼 아까 두분다 즐기셨다고 하니까 즐겼고 싶었고 원했고 오셨고, 네, 그러면은 좀 이거 식상한 질문인데, 네, 나는 학점이 좋은 편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좀 좋은 편이다 하면 O, 아니면 그냥 평균이다 그러면 X 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사실 힘들어요. 두분다 X를 해주셨는데 이게 겸손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3.5를 넘으면은 X를 들수 없는 걸로. 네, 다시. 근데 제 평점을 몰라요. 평점을 모른다고? 네, 뭐 대충 3.5 혹시 넘으시나요? 아니요, 뭐. 아, 네. 어쨌든 두 분이 겸손하시게 자기 학점이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분다 이렇게 간부 생활을 하니까 그 학점 관리가 힘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 생활이라는 게 앉아서 공부하고 학점을 받는 그 점수로 환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3.5가 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대학 생활을 뭐 이렇게 뭐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딱 봐도 제가 느껴집니다. 저 이제 학년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면은 대학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보시면은 대학생분은 되게 리액션 크게 잘 사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 종현 씨는 착착착 계획을 해가지고 한 단계씩 또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열심히 일개미처럼 살고 있지 않나. 아니요, 병정개미요. 네. 어쨌든 학점이 좋은 거를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질문을 유도하려고 한 거죠. 관상 보세요. 네, 뭐 지금 보면은 네, 뭐그 나중에 혼자 볼게요. 그 뭐지? 사학과에서 학점이 좋으면은 어쨌든 무슨 과목을 들어가지고 학점이 좋든 나쁘든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가 아무래도 공대기 때문에 뭘 배운지 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또 시청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분야 어떻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나라별로 아까 대충 들은 걸로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동양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현대, 고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나라 어디 위치랑 시간 이렇게 X, Y 축으로 나눠서 배우지 않나 맞나요? 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그래도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줄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떤 걸 배우는지 그게 네. 그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네. 연세대학교 사학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그다음에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사만 놓고 보자면 제가 한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대 이제 삼국시대부터 아니면 중세, 네. 그다음에 근현대사 이렇게 막 나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학과지만 고고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그래서 고고학 교수님도 이제 몇분 네.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고고학 수업도 열리고요. 아, 고고학이면 이렇게 막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서 비너스산 같은 거 발굴하고 그런 거 맞습니까? 아, 비슷한 모르겠지만 비너스산. 네. 비슷한데 이제 그 네. 고고학 쪽이 약간 프랑스나 뭐 스페인 이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스콘 아니면 알타미라 유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프랑스에 좀 자주 가시고
근데 지금도 교수님께서 정선? 네, 정선에 지금 뭐 발굴하러 가셨어요. 정선? 네. 아리랑으로 유명한 데 맞죠?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네. 아.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배운다 했는데 그럼 세 가지 다 삼위일체로 배우는 학생이 가장 우수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이제 학생 자유죠. 학생 자유. 네. 아.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한국사를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한국사만 듣는 것도 아니고 서양사를 선택한다고 해서 서양사만 듣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이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세 개 나눈 거는 나중에 졸업을 할 때 졸업장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제 사업과 졸업을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세부 전공으로 한국사 전공 아니면 뭐 동양사 전공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제가 뭐 딱히 학과에다가 저 이거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학점 듣다 보면은 그 아.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잠깐 질문 몇 개 들어왔는데 동양사에서 거의 중국사 비중이 많죠? 네, 아무래도 확정형 질문이죠? 네. 네, 아무래도 네. 중국사가 좀 많은데 일본사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동남아시아 그쪽으로도 열리긴 합니다. 오케이. 중국 비중이 좀 아무래도 많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도 서양사에서 배우나요? 오, 되게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 쪽이라서 서양사 과목을 좀 자주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아, 네. 근데 진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게 정말 수업이 안 열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공자가 적겠죠? 오케이. 그러면 네. 고대분 는 아까 세계사에 좀더 관심이 있다 하셨죠? 맞나요? 저희는 세계사를 배우죠. 네. 근데 저희도 동양사에 중국사 비중이 많이 하고요. 근데 중국사라는 일국의 역사라기보다 중국의 위치에 있는 그 대륙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를 배우고요. 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서양사로 배운다기보다 따로 개설이 아마 돼야 될 텐데 저희는 사실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저희도 동남아시아사가 개설이 되어 있고 러시아 문화사 같은 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우선 근데 그거랑 더해서 이제 좀 개괄적으로 저희 학과 이제 개설된 과목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X축, Y축 해가지고 이제 동양사 계열, 서양사 계열에서 동양사, 서양사는 다 고대, 중세, 근대, 근현대, 근대, 현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이제 동아시아사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중국사 특강, 서양사 특강 많이 하고 그렇구나.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한국사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그 한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님 기준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동양사를 전공을 하세요. 그런데 동양사 중에서도 명청시대를 하세요. 근데 명청시대 중에서도 이제 그 국제 교류를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좀 되게 세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한국사를 한다고 하셔도 한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에서 좀 더 들어가서 중세사를 한다고 하셔도 물론 진짜 잘 아시겠죠. 잘 아시겠지만 전문 분야가 또 따로따로 이렇게 막 있어요. 막 정도전 전문가 뭐 이렇게 계시고 네. 그래서 네. 진짜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관계사로 배우나요? 사업과는 뭐 관계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치? 그 관계사는 네. 저 관계사로 배우나요? 사업과는이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대, 중세, 근대, 근현대 그거는 좀 약간 일반적인 역사를 좀 주로 다루고 주로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학계 그런 최근에 트렌드 예, 학계 그런 얘기를 좀 더 덧붙이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런 쪽 말고 개설되는 좀 심화 과목들이 있어요. 심화 과목 중에 저희 같은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중 관계사가 있는데 한중 관계사는 이제 네, 중국 대륙을 관계사적으로 접근하는 수업입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이어가지고 고대는 아까 지금 두 과가 차이가 나는 게 교직이수하고 한국사학과랑 분리되어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고대는 사학과와 컨셉이 연태랑 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개설 그냥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그냥 수강 신청을 해서 그런 계열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정 이상의 학점을 들으면은 이제 학위를 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공 필수 과목이 두
두 개가 있고요. 역사학 개론이랑 한국 역사 인문 그거 두 개 듣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한 시대별로 개설되는 과목들 그리고 동양사 서양 그 동양사 서양사별로 시대별로 개설되는 거 그리고 심화 이제 과목들 막 동아시아 막 사료 막 선독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서양사 학사 막 이런 서양사 학사 이런 다양한 과목들 다 통틀어서 일정 몇 개 이상만 들으면 네,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부터 좀 정리가 된 게 사학과는 약간 응용학문이라기보다는 좀 순수학문이고 탐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과 같은 경우만 해도 저 정보산업공학과인데 조모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모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어떻죠?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과 수업 많이 들어봤는데 네. 다른 과 수업보다는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뭐 있긴 있는데 대부분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개인 과제 쪽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네. 그리고 조모임이 있다고 해도 그냥 네, 뭐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다음 발표하고 그냥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모임이 크게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아, 조모임 부담이 없다. 고대도 마찬가지로 할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팀플이라고 해요. 팀플레이. 네. 팀플이란 팀플 별로 없는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떤 것에서 대해서 그냥 다 같이 조사해 와라. 논문 다 같이 읽고 와라. 해서 발표하는 정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학과는 지금 연고대하고 다른 학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팀플레이 혹은 그 조별과제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별과제가 한 학기에 반 정도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좀 고려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별과제라는 거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그 리더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n분의 1 역할을 할 수 있게 유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캐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랑 관련된 스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거 읽으신 분 아니면은 살짝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하시고 사학과는 그게 없고 개인 위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렇게 조그만 거 아세요? 뭐 그런 거 읽어도 제 인간관계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저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모임 전공 없고 또 어떤 뭐 분야가 있는지 또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 사학과는 진짜 유물캐로 다녀요. 이걸 왜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했냐면은 저희 다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나는 발굴을 해본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붓 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그 청동 거울 같은 거 막 발굴해서 2억에 팔고 막 가능합니까? 네 어쨌든 자 나는 발굴을 해본 적이 있다. 네 OX 하나 둘 셋. 네 발굴은 그러니까 안 해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학과가 발굴을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사학과? 저희는 고고학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지금 실제로 저는 학생이지만 이제 부회장이 교수님을 따라서 이제 정선에 가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아, 뭐를 발굴하고 있죠? 그냥 그 유적 발굴하는 것 같은데. 아, 아리랑 악보? 아니요, 그 구석기. 아, 구석기? 네, 구석기 네 유물 하는 것 같아요. 구석기가 간석기 전이죠? 예예예 예. 네, 오케이 그러면 네. 근데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발굴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그 고고학까지 가면은 발굴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개인이 팔 수가 없죠 어차피. 네, 그렇죠. 네 그 문화적 사료니까 어디 뭐 기부하거나 또 연구하거나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발굴 같은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 수준 정도 가야 네 이제 뭔가 할 수나 있지. 아, 그쵸. 네, 학부 수준으로는 안 하고요. 네. 네 수업에서 그거 해요. 수업에서 댄서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댄서기. 네. 네. 그러니까 주먹도끼 이런 건가요? 네 그쵸. 그러면 막 그 원혼이 붙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걸로 이렇게 옛날에 막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시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희도 따라서 이렇게 뭐 깨보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댄서기 만든다고 하네요. 뭐 네, 이게 대충 우스꽝스럽게 한 거고요. 네. 그 뭐죠? 발굴 해본 적 없다 그랬는데. 네. 네. 그냥 없다 깔끔하게. 네, 없죠.
아, 저희 한국사학과에 고고학 개론이 종종 이제 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는 사학과니까 또 들어본 적, 수업 들어본 적도 없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상한 그 강철모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들고, 이 붙어치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거는 따로 뭐 하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들어봤는데, 발굴 말고 딴 게 있다고 들었어요. 발굴 말고. 좀 비슷한데, 뭔가 막 어디 현지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한다. 뭐였죠? 그 이름이? 두 글자인데? 음절, 이음절이었거든요? 형태소 두 개? 아닌가? 뭐 여섯 개인가? 다섯 개인가요? 네, 답사. 답사 맞나요? 네, 답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뭐라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답사가 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답사 뭐 어디 가가지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딱 그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사전 조사를 한 결과로는 그 다른 과는 다르게 답사를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걸 되게 즐긴다고 맞습니까? 네, 이게 네. 그 답사가 줄여서 답사하고 이제 문화유적 답사라고 이제 아, 문화유적 네, 답사. 수업이 열리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 8학기 중에서 한 학기는 꼭 예술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전국 8도에 지금 뭐 8도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거의 네. 그 유적들이 많,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네. 이제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학번들의 하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막 가가지고 문화재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막 네 그렇게 막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세부 경험 물어보기 전에 고대분도 고대도 있죠 지금 답사라는 게. 네 저희 고려대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가 주체가 학생회에서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매년 1회씩 이제 답사를 다니고 있고요. 경상도랑 강원도랑 전라도랑 충청도를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제 가서 답사를 하면은 여기 뭐 물어봐요. 석굴암, 무령, 왕릉, 뭐 막 미륵사지 석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첨성대 그런 거 보러 갑니까? 네 보러 갑니다. 그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1학기 때 이제 저희는 아 2학기구나. 네 2학기. 네 2학기 이제 답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답사지가 이제 공주랑. 네. 이제 부여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답사 코스 안에 무령왕릉이 들어가 있어서 2학기 때 갈 예정입니다. 저는 1, 4년도에 갔어요. 무령왕릉. 아 무령왕릉? 네 1, 4년도가 충청도 도는 해였어요. 무슨 무령왕릉 많이 가네요? 롯데월드 같이? 저희 실제로 네. 1, 4년도에 답사 갔었을 때 다른 학교 사학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우르르 이제 대학교 과 잠바 입고 우르르 답사 왔더라고요. 네. 다들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답사가 제가 감히 예상하면은 그 뭐 학구열 반 그 다음에 친목 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목이라 보다는 그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네, 뭐 서로 교류를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그죠? 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느낌도 나고 그거 맞나요? 네. 그러면 가서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저희 또 수험생한테 답사 가서 있었던 추억 같은 거 하나. 네, 청개구리를 잡았다든지. 청개구리. 네. 정광릉에서 귀신을 봤다든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임팩트 있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소소한 거 있잖아요. 막, 네. 막 지나가는 애 막 갈대밭이 있으면 네. 그냥 갈대 하나 뽑아가지고 이러고 막 아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아 예 뭐 좋아하는 여자애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제 옛날 초등학교 때처럼 막 여자들 괴롭히는 거처럼 갈대를 아 진짜요? 너무 낭만적인데요. 네, 뭐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네. 네 아니면 좀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는 약간의 좀 사소한 일탈 같은 게 좀 있어서 네, 좀 이제 일탈. 네, 약간 등산 코스가 없어요. 등산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교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뒤따라서 가는데, 근데 이제 선배들 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조금 뒤에서 빠져서 약간 조금 아 술을 마신다든지 막걸리를 약간 좀 한잔 하신다든지 약간 그런 소소한 일탈들이 오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소설 감자였나요? 그 갈대밭에 이렇게 갈대밭 맞나? 마지막에 쓰러져가지고. 그 점순이 느그지벤 이거 없지? 그거 감자 나오는 거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된다 이거죠? 아 아주 로맨틱합니다. 네 우리 고대분 답사 어떤 추억 있었는지
생생한 또 추억을 들어볼게요. 저는 답사를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서 준비위원으로서 이제 만든 적 이제 답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사 준비위원회 하면서 준비위원들끼리 따로 먼저 사전 답사를 가요. 답사를 가기 전에 답사에 답사를 가가지고 미리 둘러보고 동선 짜고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되게 소규모로 MT 가는 느낌도 나고 네, 그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4월에 저희가 답사를 갔었는데요. 그 강원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어디지? 낙산. 네, 저희가 고려대학교가 낙산 수련원이 있어가지고 낙산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 낮에는 되게 학구열 불타게 좀 유적지 보고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 설명도 듣고 선생님들 같이 가신 교수님들 설명도 들으면서 하다가 또 밤에는 완전 돌변해가지고 술 마시면서 또 친목도 다지고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중앙대가 아니었나? 단국대학교에서 학점교류 오신 분도 같이 답사 가가지고 그때 친해지고 막 페이스북 친구도 맺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놀다가 밤 한 3시쯤에 다 같이 술 마시다가 나가가지고 낙산이 바로 해변가거든요. 또 고대 수련관이 해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가가지고 불꽃놀이 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정말 추억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또 그 고대분께서 추억을 소개하는 동안 비대칭적님께서 별풍선 100개 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호우 세레머니 해주시라고 했는데 호우 세레머니 모르시죠? 저 몰라요. 네. 호날두가 하는 저희가 할까요? 호날두? 호우 세레머니 이렇게 네 같이 이거 그 짤로밖에 없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혼자. 이거 맞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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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어요. 네. 호우. 우리 형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형 킹갓두. 네. 킹갓두 저도 정말 좋아해요. 저 원래 농구 빠돌이지만은 우리 형의 호우 세레머니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0개 네. 연희님 아래층에서 올라와요. 저희가 다행히도 1층입니다. 네. 비대칭점님. 네. 너무 감사하고요. 100개. 저희 또 이렇게 소소한 조명비로 들어가거든요. 조명이 네. 해외 답사도 가보셨나요? 저희 12년도인가 11년도에 중국 답사를 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고대 사학과에 07학번에 이종식 학형이라고 우리 종식 선배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에서 되게 정보를 많이 알아오셔요. 그래가지고 해외 답사를 매년 가는 건 아니지만 매년 이제 정보를 알아오셔서 막 저번에 오키나와 가는 거랑 막 실크로드 가는 거랑 그런 걸 다 알아오셔서 이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학우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네, 해외 답사는 근데 이제 학과 차원에서 해외 답사는 11년도에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답사는 매년 가는 건 아니고 또 관련된 사람이 이벤트. 네, 스페셜 이벤트. 그러니까 뭐 주로 가는 곳은 없을 것 같고 뭐 다음번에는 이집트로 가지 않을까, 그죠? 가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쯤에서 하여튼 답사라는 게 있으니까 또 매력적인 학과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하나 보고 살펴보면은 매력적이지 않은 과가 없어요. 모든 학문이라는 게 사실 또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또 그거 있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호와. 그래서 예전부터 배움의 즐거움은 이미 증명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또 청취자분들, 고등학생분들 원하는 어느 과에 가셔도 꼭 답사가 없더라도 또 대학생활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대, 연대, 사학과 오시면은 답사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이쯤에서 OX 퀴즈는 마무리하고 네 다음 코너 또 오해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리액션이. 네, 자 이제 또 오해형 코너. 네, 시간상 조금 질문 몇 개 줄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학과는 대체로 역덕.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사전 미팅할 때 역덕이라 했을 때 뭔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 덕후의 어브리베이션인가? 네, 뭐 줄임말이라고 하죠. 네, 역사 덕후이다. 네, 맞는지. 근데 두 분 다 일단 역사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덕후라는 표현은 좀 싫어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역사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고대 왜 민경 씨? 네. 역덕입니까? 역덕? 저는 역덕 수준은 아니고 관심은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막 덕후 수준으로 막 네. 심도 있게 공부를 막 열정을 가지고 하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역사 덕후라고 하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막 국사책 들고 다녀요? 아, 역덕 그렇다기보다 아까 네. 전에 그 퀴즈 할 때 이제 네. 경연 아 예. 네 종현 종현 씨 종현 씨처럼 네. 막 연도 막 술술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 저희들끼리 역덕이라고 하고 네 역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연도를 다 외우고 다녀요? 막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대단해요. 막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관심 많아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런 네. 경우가 있고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연도를 만약에 안다면은 그거는 그 뽐낼 기회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뽐낼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갑자기 임진왜란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1592년입니다 이런다든지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진 않죠.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아니요, 대학 올라와서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아, 대학 와서. 네. 근데 그 역덕이라는 것도 네. 되게 뭔가 사람마다 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다르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는 역덕 소리 좀 들었는데 대학 와서는 역덕 소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학과는 대체로 역덕이다는 연대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 일부 사실? 그러면은 네, 그, 대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대체적으로 전부 다는 아닌데 그냥 보면 10% 20%? 20%?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ER 정도가 그렇다고 하고요. 그 귀염둥이 MC분 어디 가셨나요? 빼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나름 귀염둥이고요. 뭐 물론 뭐 그 취향에 안 맞으시겠지만은 네 뭐 귀염 어필 글쎄요. 네 어필? 어필 하셔면은 저가 또 팔이 귀엽거든요. 팔이 또 네? 팔이 좀 귀여워요. 팔이. 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끔찍둥이 필름스쿨 님 어쨌든 아 제가 또 개인 방송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또 깜찍한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것도 들어와 목요일 날 7시부터 11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무래도 사학과니까 덕후라기보다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종현 씨는 그래도 지금 자신이 봤을 때 역사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덕후까지는 아니다 이제는. 그 아까 말씀 들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덕후 소리 좀 들었던 게 네. 그 약간 시험 공부할 때 애들끼리 이제 모여서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책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 필요가 없었어요? 국사책 같은 거?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좀 많이 역덕이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칠판 놓고서 했을 때는 거의 채우고 근데 이제 대학 들어오니까 저보다 더 많은 애들도 있고 많이 아는 애들도 네.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는 별로 그 지금 오른쪽 남자분하고 왼쪽 남자분 아니 오른쪽 여자분하고 왼쪽 남자분이랑 잘 어울린다 하는데 네 뭐 잘 화면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가운데 있으면 누가 와도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저는 사실 이거 들어보진 못했는데 사학과는 술을 잘 마신다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각 고대분 자 민경 씨 사학과는 술을 잘 마시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진짜 케바케죠. 케이스 바 케이스라서 사람들마다 네. 정말 다른데 저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 아저씨께서 아 뭐 학생이야? 뭐 이래서 아 네 뭐 이래서 막 아, 대학생이야? 막 이러고 학과 어디야? 막 이래서 아 사학과예요 이러면 막 아 술을 잘 마시겠네 막 이러시고 아 그런 게 있나 네 보네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 저는 못 마십니다. 근데 조절은 잘해요. 네. 실수는 안 합니다. 네. 사학과는 주량 네. 주량 어떻게 되시죠? 저 주량 모르겠어요. 한 글쎄요. 한 병은 마신나? 모르겠어요. 한 병은 마신다고. 이게 네. 근데 주량이 진짜 상대적인 게 제가 한 병을 마시기는 하지만 막 한 시간에 걸쳐서 막 마시고 막 되게 잘 안 마셔요. 애초에 술을 제가. 작년에 연고전 때 잘 드시던데. 작년에 연고전 때 잘 드셨다고 합니다. 아, 교류반이라서 불편하네요, 정말. 몰래. 네.
그다음에 뭐 시험 갈 본 적이 없어 저는. 아, 둘이 또 두 분이 교류반이셔 가지고 종종 보셨어요. 그래서 사업가는 한국사 왕 이름 외우다가 눈 맞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건 아마 뭐 다분히 드립성이 보이는데 그 가서 갈 대로 막 간지럽히다가 눈 맞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답사 가서 눈 맞아요. 네, 답사 가서 눈 맞아요. 답사 가서. 답사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아,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둘 경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답사 가서 답사 가서 눈 맞는다.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제 네. 이제 동기들이 그랬죠. 본인 아니라고 하시고요. 저는 딱히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너희가 이제 좀 가서 산 오를 때 남자가 지금 여자 힘든 거 손 잡아주고 그러다 보면 뭐 눈 좀 맞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러네요. 네, 네. 산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무령왕릉 같은 데는 별로 그 별로 안 좋네요. 산 산으로 가야 되니까 산으로. 적어도 한 만이산 정도는 올라가야. 아 그죠.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해변에서 다 같이 불꽃놀이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이제 술 마시다가 좀 취기 오르면은 이제 좀 술 깨야 되니까 이제 산책을 밤에 같이 아, 나가다가 또 얘기하다가 고백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연대 후 사업가는 술을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요? 네. 그 예로부터 사업가는 약간 좀 풍류를 즐기는 그런 풍류? 학과였기 때문에 아 윤선도처럼? 아 예 저희가 네 그 저 학과 소모임대에 약간 네. 저 술을 주로 좀 마시는 그런 소모임이 하나가 있어요. 아 네. 아, 예 근데 거기서는 약간 좀 술을 마시면서 좀 풍류를 좀 읊는 그렇게 막 술을 즐기는 소모임이 있었고 아. 옛날 분들이 좀 더 잘 드셨던 것 같아요. 요즘 신입생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칭정님 아까 저 이제 열렬 팬 되신 분 있잖아요. 생활 한복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그 네. 티셔츠 톤이. 아, 그래. 근데 사실 진짜 못이 비슷하게 있는 옷을 새로 샀어요 제가. 근데 그걸 입고 올까 하다가 근데 너무 사업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안 입고 왔거든요. 아. 부채도 들고 오시지 하고 다음번 교류 때는 그런 거 한번 입고 한번 가시면은 또 반응이 핫하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선비 같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선비 같다는 게 그 지금 요새 폄하의 뜻으로 좀 쓰여서 그렇지 아, 되게 멋있어요. 네, 그 정육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예전에 그 우두머리였다 네 그런 소리죠. 여자분 비녀 어울리실 듯 네, 연대분 선이 고우세요. 하여튼 뭐 너무 칭찬 많아가지고 네 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고운 선도 고우시고 생활 한복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그냥 평상복도 잘 뭐죠? 에리스? 에리스? 네 그것도 뭐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MC 분 아는 척 하시지 마시죠. 네 왜 그러세요 또? 사학과 연대는 그래도 좀 잘 마시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아, 예, 보면 되죠? 그럼 전통이기 때문에 종현씨는 잘 마시세요? 아, 저는 그냥 보통 정도로 마시는 것 같아요. 보통? 사학과에서 보통? 사학과가 상향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보통이라면 한 2병, 3병 정도? 아유 저렇게 막 5병 이렇게는 못 마셔요 진짜. 보통 소주 5병 저런 거는 치사량입니다 치사량.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예능 같은 데 와서 뭐 숨을 몇 병을 마셨느냐 뭐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논리적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단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사람이 그렇게 장기간 내에 많이 해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5병 정도면 뭐 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솔직히 사람이 제일 잘 마시는 걸 겁니다. 자 사학과에서는 다음 오해. 사학과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막 국사를 하니까 사학과에서는 암기만 잘하면 꽈탑이다. 이거 즉 네 오해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암기식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왕조 중심의 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틀 안에서 많이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서 약간 좀 점수 차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대학교에서 그 사업 그 점수, 그러니까 막 A부터 막 진짜 C 뭐 그렇게 나뉘는 게 네. 암기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암기식. 뭐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뭐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고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암기만 잘하면 과탑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공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해 자체를. 네 암기 위주의 공부는 전혀 아니고요 이해하는 거 바탕으로 근데 암기를 해서 그냥 답안지를 쓸 때 좀 더 자세한 디테일까지 쓰면은 이제 좀 그냥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국가 고등학교 때처럼 국사 하면 그냥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자료면 1등급 받는다 그거랑 다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필름스쿨님 계속 이제 귀염둥이 MC가 그리워 끔찍둥이가 그러시는데 귀염둥이 MC는 월요일 수요일 9시부터 11시 방송 있으시니까 그때 챙겨 보시고요. 저도 와셔가지고 끔찍둥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기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오해가 있어요. 사학과는 이거 민감할 수도 있는데 졸업 시 취업이 다소 힘든 편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요새 약간 사회 분위기 자체가 취업이 힘들고 그중에 인문대가 살짝 취업이 힘들다 이런 약간 그 편견 같은 게 생기면서 거기랑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사실 지금 두 분 다 3학년? 2학년? 전 3학년 2학기. 네, 하고? 저 3학년 1학기. 네, 3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 뭐지? 저건 MC 분이 하고 싶, 어쨌든, 그, 뭐지? 아, 좀 당황했네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3학년이니까, 그, 당장 취업할 게 아니라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조금 걱정하는 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그니까, 나 힘든 건 사실인데 그 힘든 게 남들 힘든 만큼 그냥 힘든 것 같아요. 딱히 사업과라서 더 힘들다기보다 지금 워낙 힘들어서 남들 힘들어하는 만큼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나 사범대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중전공이라고 해서 다른 전공을 이제 부전공 같은 느낌으로 꼭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학과 수업을 전공을 무조건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학과 같은 거 이중 전공을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뭐 열심히 뭐 수업 들어가지고 그냥 그쪽 경제학과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기 나름이고 남들 힘든 만큼만 똑같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교과서적인 나왔어요. 네 그쵸. 취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요새 다 뭐 다 힘들고 그 중에서 요새 또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인문대 와서 뭐 사학과가 뭐 이렇게 대기업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거는 좀 어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도 마찬가지겠죠? 네 저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학과라서 그 취직이 안 된다기라기보다는 요즘은 진짜 워낙에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과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사학과라고 특히 사학과라고 해서 힘든 것보다는 그냥 뭐 다른 과 다 종합해서 보면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네, 아 네. 이어서 질문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선배나 아니면 주변 사학과 지인분들의 취업 방향에 대해서 또 그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선배들 몇 분 이제 만났었고 네. 그 선배들이 이제 졸업해서 이제 취직하는 걸 보면은 좀 다양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공을 살리고 안 살리고 크게 두 개로 나뉘겠지만 전공을 만약에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죠. 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교수라든가 이제 연구소라든가 아니면은 큐레이터, 학예사, 이제 박물관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공직 좀 뭐랄까 뭐 문화재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공을 살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공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이제 교직을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직이수까지 합치면 그렇게 전공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기업적으로 많이 가시고요. 또 언론고시 준비해서 언론 뭐 PD나 아니면 방송작가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공직 뭐 행정고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수험들을 봐서 공직에 많이 나가시고요. 또 공인회계사 시험 또 뭐 로스쿨 진학 이렇게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교사 혹은 교수 이런 거에 또 그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요새 그 역사랑 문화를 이용한 큐레이터 아니면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뭐 CPA 이런 고시 이런 거는 어차피 비단 사과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취직하고 싶은 모든 과가 요새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또 원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대분도 실제 선배들이나 지인의 취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똑같아요.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다시 그냥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는 이중 전공을 꼭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본 전공인 사학과를 아예 살리거나 아니면 이중 전공을 살리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학과 이제 전공을 살리는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큐레이터 뭐 학예사 연구원 뭐 교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 88학번 선배님께서 중앙박물관에서 일하시는데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교회지 막. 네, 그러고 제가 아는 분은 그 연대사학과 출신인데 구글 그 지금 구글 취직하신 분 있을걸요? 네, 뭐 그렇게 되게 다양하고 그냥. 전공 안 살리는 경우에는 이중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경우에는 이중 전공에 따라서 그냥 뭐 경제 쪽도 가고 경영 쪽도 가고 네 미디어 쪽도 가서 언론 곳이 준비하는 언니도 알고 있고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보면 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문과 이과 다 할 거 없이 전공을 살리는 방향이 있고 크게 또 그냥 전공 말고 다른 사실 대기업도 완벽하게 전공을 살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공시나 뭐 대기업 이렇게 취업하는 방향이 있고요. 어쨌든 사학과는 뭐 이러이러한 제가 들었을 때는 큐레이터 같은 게 조금 처음 들어본 건 아닌데 오랜만에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 맞아. 네. 저희 그리고 고대 사학 저희 그 역사 쪽은 만주어가 강해서 최종 병기활에서 만주어 대본 같은 거 검토를 이제 고대 쪽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경우는 둘 다를 살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전공도 살리고 그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융합해서 살린 경우죠. 아 요새 보면은 그러면 뭐 판타지 사극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추노나 해를 품은 달 옛날 히트쳤던 그 드라마들이죠. 이런 거에도 사학과 분들이 포진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문화적 콘텐츠가 역사 관련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뭐 드라마나 방송 뭐 각종 여러 가지 그 진로를 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사학을 하고 진출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이런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았어요. 그 사학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그냥 딱 이과생으로서 들을 때는 약간 저랑 좀 멀고 약간 지루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런 문화 콘텐츠 쪽으로 연결해가지고도 취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또 요새 미디어 쪽이 뜨고 있으니까 네 항상 뭐 떴죠.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쯤에서 또 오해영 코너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로 다가왔는데 이제 어쨌든 수험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생으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제 청취자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한 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디 한 마디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조언을 해도 돼요. 네, 자유롭게 말할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신입생으로 네. 연세대학교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송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송도에 있었는데 송도에 저희를 이제 좀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네, 그 담당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게 아 너희가 이제 신입생 사학과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뭐 취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사학과 가서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다 어떻게든 먹고 산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생활에 열심히 해서 네, 지금 생활에 충실히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뭐 근데 지금도 뭐 아직까지도 그게 많이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정말 열정을 갖고 있다면 결국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른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직접 들어와서 한번 느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 이제 과를 선택함에 앞서 취업
이런 것부터 생각하고 오지 말고 자기가 좋아한다면은 한번 부딪혀봐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민경 씨, 네, 어떻게 수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저는 입시를 준비할 때 힘든 게 사실 막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좀 심적으로 불안정한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근데 입시 준비할 때좀 입시를 준비하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저는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입시는 피할 수 없는데 공부하는 게 공부를 막 성실하게 하는 게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좀 노는 거더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입시를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번 입시를 그냥 기회로 한번 평소에 나와 다르게 새로운 나로서 좀 성실하게 해보는 좀 새로운 경험도 해보자 하고 목표를 다지고 임하니까 결과도 좀 좋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입시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종현 씨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네. 정말 진짜 취직에 관련돼서 정말 취직에 대해서 미련을 되게 못 버리겠다 그러면은 뭐 다른 과 가셔도 되긴 하지만,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대학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냥 뭐 가야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뭐안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그리고 대학에 가서 배운 역사 어떤 역사인지, 저는 그걸 꼭 한번 보고 싶었고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지금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네, 잃지 네. 않고 꼭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막연히 수능이라는 걸잘 본다 그런 목표를 잡지 말고, 네, 본인만의 목표가 있으면은 수험생활을 좀더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게두분 말의 좀 공통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학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좀 최대한 알아봐서 그냥 앞으로 만약 이제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한다면 어떤 생활을 할지는 미리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아라는 보되 저는 대학교 와서 정말 많이 바뀌고 되게 더 많은 걸 봤거든요. 더막 많이 놀아봤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그래서 사실 대학교 이후로 진짜 제 삶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고3 때 모든 걸 확정지어서 이과를 선택해서 막 예를 들어 사학과를 예를 들자면 난막꼭 이제 교수가 될 거야 해서 사학과를 꼭 와가지고 교수를 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도 있으니까요. 네. 두 분의 너무 멋진 말씀, 네, 잘 들었고요. 수험생분들한테 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또 연고대 사학과 간부분들의 또 수험생들 파이팅 조언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7월 22일 4년 9회째 방송에서는 사학과,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소개를 했고요. 고대에서 김민경 씨, 네, 연대에서 박종현 씨가 나오셔가지고 과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보면은 제가 좀 포인트 몇개 잡으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연세대학교 사학과는 교직 이수가 되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는 교직 이수가 안 되니까, 교직 이수를 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역사 교육과나 아니면 한국사학과를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에는 다른 과랑 다르게 답사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과는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학과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기대하시고 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또 수험생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학과가 또 고등학교 때 그런 역사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 배우는 게 그냥 단순 암기해 가지고 뭐 내가 이걸 이만큼 많이 안다를 배우는 학과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판가름하는 학과가 아니라는 것도 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멋진 연고대 예비 선배, 예비 선배라고 할게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분들의 또 조언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방송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아까부터 필름스쿨님께서, 네, 아, 그래도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고니 씨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또 고니는 V를 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파이팅 하는 걸 하겠고요. 네, 시청자와 소통 좀 해요. 그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라이브하게 써주시면은 좀더 소통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지? 아, 일부러 안 끊었어요. 그, 조언을 하는 시간이니까, 네, 일부러 안 끊은 거고, 소통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고니님과 고니님의 후배 내년에 되길 바라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보고, 월요일, 수요일에도, 네, MC 고니와 또 다른 과 소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만나요. 그럼 안녕.